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왜 못 버텨? 진짜 많이 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영화는 그만큼 대박이 안 났었어요. 500만, 1000만 배우가 되고 싶은 만 많죠. 그거는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신인이 계시다면 신의 뜻인 것이고 관객이 조금 들었다고 노력 안 하는 거 아니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건 뭐 1년에 한 번, 한 편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요. 이번 영화는 어떠세요? 이번 영화는 또 다른 새로운 영화고요. 여지껏 보지 못했던 리얼 액션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본격 하드보이드 액션을 표방한 영화 수 지진 씨는 모든 액션 씬을 위해 대역 없이 소화했다고 합니다. 오만석 씨와의 격투신에서는 사실적인 액션을 보여야 한다면서 진짜 목을 골라라 그 요청을 해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정말 눈이 이렇게 막 빠질 것 같고 혓바닥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지진이라는 어떤 이름값이 있는데 그 이름값에 걸맞게 좀 몸을 사려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이 몸 절대 안 사리죠. 그 이상을 하죠. 저는 이름값 그렇게 뭐 값이 좀 싸요. 그건 아니고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죠. 반듯하고 부드러운 모습의 지진이 씨, 겉과 속이 똑같은 남자였는데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멋진 지진이 씨를 만나 기뻤습니다.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니 봄맞이 데이트에 나선 주진모 서지혜 씨. 하지만 달콤했던 데이트가 갑자기 살벌하게 변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벌한 데이트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한 전통 찻집입니다. 광고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로를 무섭게 노려보는 두 사람.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이글아이도 울고 갈 정도인데요. 녹차의 고수들끼리 드디어 이렇게 마셨어요. 서로 이제 맛있는 녹차를 마시기 위해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맛 없는 거 먹으라고 하면 정말 화나겠죠. 신경전이 아주 뜨거운데요. 어떤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요. 녹차 왜 이런 얘를 막 사이드에서 뭐 하나? 촬영 중에는 서로 으르렁대기 바쁘시더니 쉬는 시간이면 급 어색해지는 두 사람. 사실 오늘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아직은 두 분 굉장히 서먹해 보이시는데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진모고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완선남이고요. 사실이고요. CF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편집당했어. 재밌어서 편집 안 했습니다. 오늘 광고에서 연인으로 함께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 준비해봤습니다. 사과, 배. 배. 아, 너무 빨라. 소주, 맥주. 맥주. 소주. 곰, 여우. 여우. 네? 근데 이러다가 그 전속기가 깨져. 좀 친한 척 가야 돼. 비키니 원피스! 비키니! 와, 됐어, 됐어, 됐어.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아까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는데요. 기분 좋아진 주진모 씨, 강렬한 눈빛 연기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차에 손을 대고 맙니다. 서지혜 씨를 원망하는 듯 싶더니 복수라도 하듯 차를 왕창 쏟아버린 주진모 씨. 서지혜 씨의 옷이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니죠? 네, 서지혜 씨를 위해서 사탕을 준비해봤는데 네. 요즘 압구정에서는 이 누룽지 맛 아니면 사탕 입에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 슈퍼마켓에서 막 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큰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준비해 왔어요. 이야. 뭐. 싶은데요? 호기심이 많은 수지혜 씨. 어떻게 포장. 쑥 뽑아버리는데요. 끝날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협찬이에요. 좋은 사물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만 그 자물쇠를 열어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꽉꽉 차더라고요. 재미가 쏠쏠했었죠.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4월 14일은 짜장면 데이잖아요. 네. 못 받은 사람. 맨날 짜장면 먹어봤어요. 너무 예뻐서 뭐 이런 거 인사하는데. 아니 장난이고요. 아 저는 여왕? 나 이 장단에 맞추면 저희가 다음번에도 두 분의 CF 현장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어색하지만 아주 즐거웠던 두 분과의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도쿄. 지난 11일 이곳에서 특이한 광경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디 대형 할인마트 폭탄 세일이라도 하는 걸까요? 웬 줄이 이렇게 길까요? 길고 긴 이들의 성체는 바로 신승우 씨의 콘서트 때문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3시간 전 공연장으로 향하는 신승우 씨를 만나봤는데요. 조금씩 알아주면서 그게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과정에 시간 중간까지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와주고. 신승우 씨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팬들이 쑥 끊는다는데 태화상품을 가리지 않는 이 목풀기는 기본. 스텝을 괴롭게 만들 정도로 공연에 대해 끝없이 상의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승우 씨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은 공연 무대. 공들인 만큼 기쁨도 크다는데요. 공연에 왔을 때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제 노래를 굳게 들으시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처음에 제가 딱 등장하면 한국이랑 똑같이 함성 소리를 이렇게 질러주세요. 어느덧 공연 시작 1시간 전 무려 줄 서선 팬들이 입장이 됐습니다. 무려 5천여 명이 넘게 들어간다는 도쿄 국제 포럼홀이 어느새 꽉 들어차고 드디어 일본의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 파이팅을 외치며 무대로 향하는 신승우 씨. 깜깜한 무대 뒤 근데 저 장미는 뭘까요? 아, 누굴 준다기보다는 등장부터 조금 그냥 나오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자, 드디어 기다리는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일 시간. 기대와 설렘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데요. 더 신승우 쇼에